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의 리포터를 맡은 이현희입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충청북도 음성군 맹동면에 위치하고 있는 다육이야기농원에 찾아왔습니다. 다육이야기농원을 운영하고 계시는 우리 사장님, 과연 어떤 사연이 있기에 이 농원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한번 들어가서 심층 취재를 해보겠습니다.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디자인이 아주 깔끔하고. 어머,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처음 뵙겠습니다. 아유. 요거로 드는 이거 손님들에게 또 이제 드리는 겁니까? 예, 예. 저희 내 주시나요? 음료 나가는 거예요. 아, 지금 여기 보니까 또 다육이를 구매하시는 분께는 요 음료 서비스를 무료로 줍니다라고 하는데. 네, 예, 맞아요. 저희는 음료가 판매용이 아니고 다 서비스용이에요. 와, 정말 대한민국에서 음료 무료로 드시고 싶은 분은 무조건 여기 충북 음성 맹동면으로 꼭 오십시오. 근데 대신에 다육이 아주 착한 가격에 구매를 하실 수 있고요. 네, 그야말로 우리 탈북민 우리 대표님께서 하나하나 정성 들여서 키운 다육이들입니다. 자, 우리 사장님, 혹시 이 사업을 하게 된 무슨 계기가 있습니까? 아, 전 다육이 좋아해서 취미로 키우다가 이렇게 늘렸어요. 취미 생활을 오랫동안 했죠. 아, 취미가 직업으로 이어져서 그 직업이 곧 그의 사업이 된, 야, 이런 사례가 적지 않은데 한번 하나하나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일단 좀 아이들 요거 음료를. 아, 아이들한테. 아, 여기. 아. 하나씩 마셔. 예쁘네. 아니, 사장님, 이렇게 해서 이거 다 미치는 장사 아닙니까? 세상에 미치는 건 없어요. 그냥 돈 많이 벌고 못 벌고 차이겠죠. 아, 그래요? 네. 와, 이거 지금 한땀한땀다 만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엊그저께 분갈이를 해서 지금 이렇게 흙이 지금 나와 있는데요. 아, 분갈이? 네, 요거는 작은 화분에서 작은 큰 화분으로 옮겨줘야 이렇게, 이렇게 작을 때. 네네네. 이게 넘쳐나지 않아요? 이럴 때는 조금 큰 데도 옮겨줘야 또 성장할 수가 있죠. 그대로 있으면 성장이 안 되거나 고사를 하거나 뿌리가 제 역할을 못하니까. 이 다육이 같은 것도 다 이제 뭐 선인장, 여기하고 다 좀 연관이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선인장도 다육이에요. 다육이라는 게 통틀어서 선인장이랑 이런, 뭐, 종류가 여러 가지예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이 다육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게, 그, 이 잎사귀에 물을 저장하고 있다는, 그러니까 꼭 이게 살집이 많다는 이런 뜻으로 유래된 이름인데, 다육, 다육 마늘따. 네. 아, 고기 육자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다 마늘따 고기 육에다가 선인, 보게 되면, 네. 예. 선인장도 다 거기에 속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돼요? 요거는 지금 이렇게 얘네들은 좀 덥고 습한 환경을 싫어해요. 이게 지금 균에 노출돼가지고 썩은 거죠. 아, 균에 노출이 돼서 썩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아이들은 조를 가야 되겠네요. 예, 어머나, 어머나. 이런 거는 이렇게 띄워서 다시 심으면? 예, 심거나. 어머, 다시 분양을 보내겠구나. 그렇죠. 지금. 이야, 이게 정말 보통 정성을 가지고서는 이거 할 수가 없는 것 같은데. 아니, 이제 보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북한에서 이제 상처가 났을 때 스크래치 난데 이렇게 또 바르고 그러잖아요. 아, 그거는 선인장 중에서 우리 알로에라는 아이. 아, 알로에. 그럼 여기 혹시 알로에가 있나요? 여기는 없습니다. 아, 여기는 없어요. 혹시 이 농원에서 알로에는 키우나요? 예, 네, 그것도 다육이랑 키우는 분들이 많이 키우는데 저희는 없어요. 이런 게 선인장과예요. 이런 애들이 선인장과인데 알로에는 아니에요. 어머, 선인장 가시가 엄청나게 튼튼해요. 네, 선인장의 특징이 가시가 있는 거고. 아, 이거는 뭐예요? 네, 선인무라는 아이, 아, 어절무라는 아이. 아, 이거는 그러니까 뭐 식물용으로나 아니면 식용이라거나 이런 것보다는 관상용으로 많이, 그렇죠, 쓰이겠네요. 네, 근데 뭐 일단 저러 먹는 것도 있어요. 요 다육이 중에서도. 아, 그, 먹는 거요? 네, 그 뭐지? 와송이라는 애도 다육식물인데. 한국에서 그게 원산지가 한국이고. 네. 그거는 먹기도 해요. 사람들이 뭐 성을 만들어서 먹거나. 예, 뭐 여러 가지 활용도가 있더라고요. 아, 그 이제 다육이나 뭐 이런 이제 대한민국에 오셔가지고 이런 사업을 하시면서 어떤 이제 힘들다거나 좀 애로사항 같은 게 있나요? 힘든 거요?
힘든 거는 뭐 많기는 했던 것 같은데 뭐 지나고 나면 다 힘든 게 아니죠. 잊어버렸어요. 아 잊어버렸어요. 지나고 나니까 잃어버렸다. 네, 네. 그렇죠. 아니 확실히 이제 북조선 여성 동무들은 강인한 것 같아요. 사장님 여기 좀 한번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여기 보니까 좀 여기하고 또 다른 것 같은데 종류가. 아 그렇죠. 여기는 이거는 왜 이렇게 또 이렇게 퍼졌죠 이게? 아, 요거는 지금 이렇게 작은 화분에 심은 게 아니고 큰 화분에 심어서 이렇게 큰데요. 얘들도 잘라서 넣게 되면 또 다시 커지나요? 그렇죠. 네. 아. 얘네들이 지금 이거 내 모종으로 쓰고 있는 애들인데, 이렇게 잘라서 다른 작은 화분에 옮기면, 여기는 조금.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거는 여기서부터는 네. 지금 제가 요 다이를 키핑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좋아하시는, 키우시는 분들이 여기 자리를 빌려서, 지금 여기다가 자기 소지품을 가져다 놓은 거예요. 아, 지금 요렇게 하는 것들은 다 주인이 있는 애들이구나. 아, 여기 화분에 심겨지는 요 아이들을 저렇게 세 다이는 지금 주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 세 다이는.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거를 이제 뭐 사러 오고 뭐 가고 그러는 이제 네. 한국분들 중에는 이제 북조선 사장님인 걸 아십니까? 다 알죠. 아, 다 알아요? 왜냐면 제가 목소리가 워낙 사투리 좀 쓰기도 하고. 아. 예, 네, 애초에는 뭐 중국 사람이나 물어본 사람도 있는데 그건 또 내가 싫어서 나는 북한에서 왔다. 저를 봤을 때 어땠어요? 아, 처음에 말 안 하면 몰랐어요. 아, 진짜요? 아, 그. 북조선이라고 꼭 밝히니까냐. 그래도 이제 긴가민가 하고 그러시던데. 아. 이런 걸 분양을 하게 되면 이거 가격은 대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하죠? 이게 가격이 천차만별이에요. 비싼 아. 거는 엄청 비싸고요. 어느 정도 하죠 이게? 요거는 안 비싸요. 요 아이는 지금 한 2,000원에서 3,000원에 거래되는 아이고. 이것이요? 아니 요거는 다 따르고 화분이 6,000원짜리고요. 어. 화분이 6,000원인데 어머 여러분 정확히 집중해서 보시면 요 반짝반짝하고 굉장히 고급스러워가지고 저는 한 몇만 원 정도 나갈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 몇만 원도 아니고 단돈 6천 원 오셔가지고 6천 원에 구매를 좀 해주시고 음료수 네. 공짜로 좀 받아 마십시오. 보통 6천 원짜리 음료를 지금 공짜로 주시는데 이거 하나 사게 되면 이거 남는 장사인지 모르겠다. 그럼 어느 게 여기서 어느 게 비싸죠? 네. 이거는 제 거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고요. 제 거 네. 중에서는 뭐 이렇게 비싼 애들 어느 아이가 비싸요? 이거 보통 이런 거는 2만 원대 가고요. 가격이 다 있어요. 아, 이거 왜 비싸요, 얘는? 이게 비싼 거 아니죠. 2만 원이면 비싼 건 아닌데. 아, 비싼 거 내가 소개해 드릴게요. 이쪽에 제 거 있는데. 네. 난 비싼 거에 주로 관심이. 아. 그게 비싸다고 좋은 건 아니고요. 비싼 건 그만큼 많이 키웠거나 많이 키웠거나 많이 정성을 들였거나 아, 또 나이가 많다던가 희소성 많지 않은 애들 이런 거는 아~ 지금 16만 원에 팔고 있거든요. 요거는 화분 빼고 요것만 지금 가격이에요. 아, 화분 빼고 16만 원에 거래되고 네, 화초 가격이 16만 원인데 어머 얘는 이름이 뭐예요? 요거 말간이라는 아이고요. 네. 여기 아줄라타 요거도 네. 지금 요거 크기에 지금 화분 빼고 요것만 10만 원짜리예요. 요거 아, 이렇게 팔리는 애들이 있구나. 그럼 이 화분은 얼마짜리예요? 요거 13,000 원짜리. 화분은 싸요. 야, 저렴하죠. 아니, 화분 여기 혹시 화분에서 비싼 건 있나요? 화분에서 비싼 거? 네. 아, 화분은 비싸지 않아요. 2만 원대가 제일 비싼 것 같아요, 저희가. 요 화분은 얼마? 아, 그것도 4,000 원. 이야, 이거 완전히 그 뭐야. 그 골동품에서 나오는 향로. 향불이랑 향도처럼 생겼어. 산발이다야. 산발통. 근데 여기 지금 뭐야. 사자발통 뭐 이런 게 없어서. 아이코이. 이렇게. 있구나. 아이코 이리스. 아, 아이코 이리스. 예. 아이코 이리스. 근데 이런 이름은 혹시 누가 붙여줘요? 이거 이름이 원래 얘네들이 원산지에서 붙어서 온 애들이 있고. 네. 여기서 한국에서 이게 접종을 해가지고 만드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든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이름은. 세상에. 그러면 이 꽃 씨앗에서 나서 자란 애들, 그 다음에 그 한 뿌리, 줄기 하나에서 피어난 꽃잎에도 이름이 하나하나가 그야말로 사람처럼 붙여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재배하는 농장들에서는 이거 꽃에 올라오면 그거를 수송을 해서, 그러니까 기존에 자기 원래 거에 수송을 하면 그 아이가 나오겠죠. 근데 다른 거랑 겹해를 해서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거는 새 이름이 붙는 거예요. 근데 그 농장에서 붙이는 거예요, 보통은. 이야, 그럼 그 농장이 얘네들이 아버지 엄마로구나. 그렇죠. 얘네들이 기존의 원산지 그, 이 열대지방 있잖아요. 그런 데서 자랄 때 붙을
특별시 이름들이 있고, 그게 아니고 여기 한국에서 만들어진 건 한국에서 이름이 붙었고, 아. 또 일본이라던가 뭐 중국에서도 많이 만들어요. 어느 나라에서 주요 이런 이 다육이는 많이 생산이 되죠? 일단은 한 10년 전부터 한국에서 유행을 했다고 해요. 근데 그때는 10여 년 전부터 일본에서 넘어왔대요. 일본에서 먼저 유행을 하다가 여기 왔고, 여기서 유행하면서 또 중국으로 많이 수출됐고, 지금은 중국에서 오히려 거꾸로 수출 받아오는 상황이 됐고. 중국이 빨리 번식을 시키고 빨리 많이 이걸 아주 확장을 시키다 보니까 이제 중국은 인구가 많으니까 그죠. 처음에는 여기서 넘어갔대요. 여기서 많이 그때는 제가 접하지 않았을 텐데. 여기 몽땅 다 이런 거네요. 와, 네, 여기 근데, 지금 화분들이 다 이런 게 분열돼 있고. 사장님, 근데 여기는 평수가 이게 면적이 어느만큼 돼요? 크기가 이게? 이게 전체 면적이 지금 내부가 200평이에요. 내부가 200평? 네. 그러면 이제 뭐 외부랑 다 합치게 되면 500평? 513평에 지금 200평을 지어놓은 거죠. 오, 513평에 외부 면적까지 513평에 내부 면적 200평을 지어놓은 거고요. 네. 아, 그러면 혹시 요거 이제 가장 민감하면서도 중요하기도 하니까 네. 이게 혹시 뭐 1년 정도 이 매출이 어느 정도 되죠? 1년 지금 거의 1년이 조금 제가 화분을 팔면서 이걸 시작했기 때문에 네네. 뭐 실제 따져놓고 보면 장사 이것만 팔 때도 그렇고 지금 저것도 그렇고 불순할 수가 하긴 한데 뭐 돈 천만 원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아, 월 매출이? 네, 월 매출이. 월 매출이 돈 천만 원 왔다 갔다 한다. 아르바이트 그러니까 씁니까? 네, 알바 쓰고 있어요. 아, 그 온라인 혹시 어떤 방법으로 온라인에 또 접하게 됐죠? 온라인은 뭐 예전부터 쿠팡이나 다른 데서 제가 구매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곳에 팔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온라인 판매를 또 식물만 취급하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아, 네네네. 엑스플랜트라던가 심플 같은데 거기 접해가지고 엑스플랜트 심플. 네. 사업을 시작한 지는 얼마 정도 됐죠? 2019년도에 시작했던 것 같아요. 2019년도면 네, 뭐 코로나 딱 전이었네요. 그렇죠. 코로나 그때 이거를 화분을 코로나 처음에 네, 처음에 그러니까 했고. 그 전에부터 훨씬 전부터 저는 다육이 좋아서 키우고 막 그 취미로 취미생활 하다가 다육이 화분 장사를 시작한 거죠. 아, 이 화분 장사 줄 알았더니 도자기예요. 도자기인데 나무 모양을 낸 거죠. 다 도자기예요. 아, 도자기. 이야, 이게 완전. 이게 원래 한국 거 가격이면 네. 이거 이 정도면 한국 국산 제품이면 어느 정도 하죠? 한 두 배 이상을 보시면 돼요. 두 배 이상? 네. 근데 이제 두 배에서 세 배 뭐 두 배 세 배 가격인데 네. 중국에서 가져온 것이기 때문에 그만해도 이제 만 원 내서 네. 굉장히 착한 가격입니다. 국산에서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가지고 이거를 타파해야 될지 네. 어떻게 해야지 내수 시장 경제를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제품을 써먹을지는 우리의 몫입니다, 이거. 중국에서 수입을 안 하셔야 돼요. 네, 야 이렇게 근데, 착한 가격. 근데 수입을 안 할 수가 없는 게 수요가 있어요, 수요가 있어요. 왜냐면 그렇죠. 사람들이 한국 거는 비싼데 그거를 그렇죠. 취미생활은 하고 싶은데 또 그렇죠, 부담되는 그렇죠. 사람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렴하게 공급하는 저희 같은 업체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네. 착한 가격과 고품격, 고퀄리티의 이런 모든 디자인도 디자인을 비롯해가지고 이게 진짜 퀄리티가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이게 무려 이게 보통 이제 한국 거라 하게 되면 3만 원대 가요. 저도 압니다 이걸. 화분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제가. 아, 그래요? 그래서 나름대로 데려다 키웠는데 다 죽더라고요. 카네들 어째. 공부를 해야 돼. 다육이는 키우려면 공부. 근데 공부가 이제 필요해. 내가 봤을 땐 그냥 전 그 생각에 그랬어요. 야 이거 북한 여자 손에 왔길래 이거 자꾸 죽는구나 야. 남조선 식물이 제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사람의 손길과 정성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정성이죠, 정성. 아, 그렇구나. 이런 거를 하면서 혹시 이제 북한 사람들의 이제 뭐 취업 같은 거 혹시 여기도 취업을 하고 이러나요? 아, 저는 뭐 일손이 많이 필요하진 않아가지고 거의 제가 하던 편이라 지금은 낮에 잠깐만 알바를 쓰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 알바로 괜찮죠? 고려해볼게요. 아, 고려해보겠다. 왜 그러죠?
고려해보다는 거의 안 된다고 보면 돼요. 확률 99% 안 된다. 넌 비싼 몸이신 것 같아서. 안 비싸요, 저? 제가 무료입니다. 무료.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아니, 너무 이쁘다. 이야,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 이거 예, 이쁘죠. 토끼 동산, 꽃동산. 네. 어머나. 이쁘죠. 사장님, 이거 조금 있다가는 이제 직접 또 만드실 것 같은데, 왠지 느낌이. 네? 아니요, 만들진 않을 거예요. 제가. 아, 그래요? 예. 와. 왜냐면 여기서 만들면 여기서 만든 만큼 비싸게 팔아야 되거든요. 자재도, 아, 원자재도 비싸고, 인건비 비싸고 하니까. 그래서. 가격이 너무 착하네요, 이게. 착한가요? 아니, 그렇죠. 예쁘고, 일단은. 일단은 예쁘고, 그 퀄리티가 나고. 이런 애들은 분양이 안 된 애들. 그래서 와서 이걸 가지고 저는 이걸 가지고 한번 옮겨 담는 거라고. 네, 그렇죠. 제가 뭐 이렇게 해드리는 거라고. 그 서비스를 해드리고 아니면 그 혼자 셀프로 하시라고 권유하고 있어요. 아. 셀프로 하시는 분들이 잘 없고. 이 사업을 정말 이렇게 알차게 또 정성을 들여서 이렇게 키우셨는데 앞으로 뭐 확장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기회가 되면 확장할 수도 있을 거예요. 아마. 예, 제가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만약에 탈북민 분들께서도 이렇게 네.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오는 과정에 상처도 많이 입고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다육이도 키우면서 사랑과 정성을 쏟아붓고 또 정신을 또 집중할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될 것 같은데 그런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탈북민들이 계신다면 해주고 싶으신 뭐 말씀 있습니까? 한 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꼭 찾아오셔서 조언을 듣고 시작하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건 적극 추천하고요. 근데 일단은 경험이 많이 필요하고 먼저 취미를 해보시다가 하는 게 좋고요. 필요하면 제가 어떤 조언이든지 많이 해드릴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오시라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좀 때는 네. 많이 아니까 그분들보다는 와, 역시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비단결처럼 곱습니까? 어떻게 네. 만약에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고 싶다. 예, 네, 이 다육이는 선인장가에서 사람의 마음도 치료하고 또 실질적으로 사람의 이제 몸에 난 상처에도 예, 약도 이제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탈북민분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애용하고 관심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충북 음성군 맹동면에 위치하고 있는 다육이 이야기 농원이었습니다. 사장님 대박나십시오. 감사합니다. 메타버스와 함께하는 남북경제 화이팅! 화이팅!